자, 시작하자고요. 696쪽 심학습 나와 있네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모였다. 부담부 중이요.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갑돌이, 을돌이 증여를 합니다. 5억. 5억. 여기에 채무가 있죠? 채무 2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러면 갑을 뭐라 그러나요? 주는 자, 증여자. 을을 받는 자, 수중자죠? 그럼 2억은 채무를 인수했잖아. 갑이 갚을 거를 을이 갚아주죠?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2억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3억은 무상이니까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법은 증여자를 어떻게 본다? 5억짜리를 2억 받고 파는 걸로 보는 거야. 받고 양도로 본다. 그래서 세금 계산은 전체 증여자산가의 5억분의 2억은 양도세를 계산하고 5억 중에 3억은 비율만큼 증여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5억 중에 이건 양도세 재산. 5억 중에 3억은 공짜니까 증여세 계산. 근데 이 5억 중에 증여인데 양도세 대상을 증여를 해야죠. 섞여 있잖아. 전체 가액이 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일부는 양도세 대상이고 일부는 차량 등 이런 것도 증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5억짜리 중에서 절반 2억 5천은 양도세 대상이고 2억 5천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럴 때는 양도세 계산은 양도세 대상 자산만을 갖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는 제외하고 그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총채무에 곱하기 총증여재산가액의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가액만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절반 절반이라면 2억 5천은 양도세 계산.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는 제외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총증여재산가액이 5억이잖아. 그럼 5억 중에 뭐다? 2억 5천만 원만 갖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절반만. 나중에 이런 거는 문풀을 통해서 계산 사례를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2번. 자, 부담부 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항상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액, 양도 당시 자산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증여자산가액의 채무액.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한 문제다. 이론은 알아야 돼. 어떻게 계산한다? 원칙 5억 중에 2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3억은 증여세를 계산한다. 단 양도세 대상과 아닌 재산이 섞여 있을 때는 양도세가 아닌 자산은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구한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697쪽. 이번에는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왜 필요할까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양도세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지나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취득일과 취득세의 취득일을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세 취득일은 왜 필요합니까? 취득하는 첫날, 보유기간 따지려고. 취득세 취득일은 왜 필요한다? 60일 따지려고. 그래도 지금 배우는 거는 양도소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일까지 따지는 게 보유기간이다. 그럼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주민등록표로 따지죠. 그래서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따진다. 그다음 실거주. 그래서 오늘은 이걸 배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나왔잖아. 유상. 자, 원칙은 뭐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다.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거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난다? 계약금 주죠? 계약일. 중도금 주네? 중도금 지급일. 그리고 잔금 끝났네? 끝나는 거를 청산일이라 그래. 이거를 고급스럽게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그리고 등기 마치고 그럼 거래가 종료된다. 그럼 원칙은 뭐다? 이날 대금 청산일이 취득일 양도일이라고요. 이날이. 이날이 취득일, 이날이 양도일이에요. 자,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다? 잔금 지급일. 양도일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로 가고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5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이렇게. 그럼 이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쓸 수가 없다. 속이니까.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원칙은 2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죠. 그리고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잖아. 그럼 장특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럼 1주택자 2년 보유하면 비과세야. 9억까지는. 근데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모자라. 과세되죠? 그럼 하루를 늘려야죠. 그래야 비과세 받으니까. 뭐를 늘려? 계약상. 계약서를 늘려. 속인다 이거지. 그래서 실지. 주고받은 날을 얘기한다. 사실상. 속일 수 없는 날. 그래서 이날이 어떤 날이다? 금융, 거래일을 얘기한다. 계좌이체 등을 한 날.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거래를 안 하면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진다. 그리고 등기가 빠를 때도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진다. 그래서 원칙은 대금청산일.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실제로 주고받은 날.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로 따진다. 그리고 빠를 때도 등기접수일로 따진다. 1번. 그 다음 2번. 자산이 되면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미출 거예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원래 양도세는 양도자가 내야죠. 근데 이 물건을 사고 싶은 거야. 양도세 부담하기로 계약서를 썼다 이거지. 그래서 대금 청산일 따질 때 마지막 줄이 뭐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8억이야. 8억에 팔았다고요. 8억에 팔았어요. 6월 1일 날. 8억에 팔았어요. 이날이 6월 1일이 양도일이다.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 불분명할 때도 등기접수일. 양도일이 세 글자로 뭐다?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자, 이래서 8억을 받았어. 8억. 8억이 양도가액이죠? 근데 이거를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거야. 계산 1억이야. 양도세가 1억이야. 그럼 매도자가 내야지? 이거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언제? 7월 1일 날 주겠대, 1억. 7월 1일 날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따져야 돼? 첫 번째, 양도, 시기 따질 때. 이 날짜는 제외한다. 원래 날짜 6월 1일이다. 그 다음 뭐 따질 때?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8억이죠?
그럼 8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9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억은 포함한다. 양도가에게. 양도일이 언제야? 6월 1일. 1억. 7월 1일까지 주기로 했죠? 그럼 7월 1일은 제외한다. 그래서 6월 1일이에요. 왜 제외? 빨리 거두려고. 포함하면 한 달 늦어지죠? 그 다음 가액은 원래 8억이잖아. 근데 1억을 포함해서 뭐가 된다? 9억. 왜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됐나요? 자,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거는 1번 대금 청산일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대금 청산일, 즉 양도시기.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한다. 그대로 6월 1일이에요. 그러나 가격에는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다 그럼 끝났네.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되네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장기할부. 자, 장기할부는 계약서를 1년 이상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500년 써서 그럼 장기할부야. 그럼 장기할부는 계약서를 1년 이상 쓰면 장기야. 500년 쓰면 어떻게 돼? 세금 못 걷죠? 500년이 돼야 잔금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는 500년이 되기 전에 뭐를 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를 먼저 하고 또는 사용수익일, 사용수익을 먼저 할 수 있어. 그래서 셋 중 빠른 날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인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사용수익을 먼저 할 수 있다. 잔금 전에. 그래서 이러한 법이 없다면 뭐다? 500년 기다려야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소인사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이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다. 그 다음 협의매수 수용. 자, 수용당하면 불복하는 자가 있고 그대로 그냥 잔금 받고 등기 넘겨주는 자가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상태가 나타나죠. 결국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반드시 수용 개시일이 들어가야 돼요. 불복하는 자. 그럼 수용을 개시하면 불복하죠 이제? 수용을 개시하면 뭐다? 열받아서 소송을 제기하잖아. 토지 소유자는.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어.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다. 일반적인 거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다. 중 빠른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소송 중에는 양도세를 못 거는다. 공탁을 해서 이제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자, 그 다음 무상. 자, 무상은 왜 나와? 항상 취득일 결정하려고 무상. 자,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럼 상속받으면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으면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증여받은 날, 이날이 취득일이다. 왜 계약이라면 안 돼요? 뭐 계약했다고 내 것도 아닌데 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증여받았을 때 양도세에서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 이유는 받아야 팔 수 있으므로. 그래서 취득일 결정하고 결정하려고 나왔어.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항상 장기 빼고는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야. 자, 그다음 원시 취득. 자기가 건설한 허가 건물을 팔았다. 왜 나왔다? 취득일 결정하려고. 그럼 허가를 받으면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에요. 전에 뭐였어요?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이날이고, 그 다음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지? 그럼 취득일은 언제나 사실상 사용일이고,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이걸 팔잖아. 언제나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고, 그 다음 시효 취득은 옛날로 돌아가요.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가 언제다? 20년 전. 점유 개시일. 자, 그 다음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러나 권리 면적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법에 의해서 적게 받을 수도 있죠. 증가 감소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환지첩은 공고가 있는데 반드시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권리면적 전자가 붙어야 되고 증가 또는 감소가 나왔으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쓴다. 다음 날. 그 다음 미완성 미확정 부동산은 취득일이 언제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끝났어. 그럼 원래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사용승인이 안 떨어졌다고요.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서. 그럼 아파트가 완성,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즉, 사용승인서 교부해준 날이다. 절대이지문은 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의제 취득 시기. 옛날 옛날 부동산을 지금 팔면은 취득가액은 낮고 양도가액은 폭등했죠?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므로 취득 시기 의제가 있다. 중요한 거는 1호 자산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왔다.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다. 여기에 주식이 끼어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 8485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취득 시기를 앞당겨주죠. 85년 1월 1일 8485. 몇 호 자산? 1호 자산. 1호 자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번이 중요하잖아. 박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약정일보다 앞당겨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양도세는 언제다. 이거. 실제로 주고받은 날. 실제로 주고받은 날. 사실상만 쓴다는 거야. 실제로 주고받은 날. 사실상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팔았다. 이거 무슨 뜻이다. 아파트에 당첨됐다고요. 분양권을 판 거야. 그럼 분양권을 팔았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권리가 확정된 날. 당첨일. 취득일. 당첨일. 이게 원시 취득자야. 그럼 이제 승계가 있겠죠? 취득하잖아. 취득하면 승계 취득자는 잔금 지급일이고. 이렇게. 자, 원시 취득자는 당첨돼서 팔았잖아. 잔금이 안 끝났죠?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을 못 써. 권리가 확정된 날. 당첨일. 이거를 타인이 취득하죠? 그럼 타인은 잔금을 주고 사잖아. 그럼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 그래서 원시와 승계 취득자가 혼합된 지문이에요.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았다. 승계 취득자입니다. 승계 취득자는 잔금 준 날. 원시 취득자는 당첨일. 이날이 취득일이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둘 다 잔금 받은 날이고 둘 다 대금 청산일이고. 자, 그 다음 경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경매 대금 완납일. 그 다음 뭐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끝난다? 유상 이것만. 나머지는 한 줄, 두 줄, 석 줄 읽어보면 됩니다. 반복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 매기로 약정한 1억은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하고 날짜 따질 때 7월 1일은 제외한다. 이유는 한 달 빨리 거두려고. 이유는 1억을 더해서 양도세 많이 거두려고. 요것만 주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읽어보면 되잖아. 장기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수용도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단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 판결 확정일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끝났다. 그럼 기본서 딱 넘겨보면 6, 9, 8 이게 필수예요.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취득세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객
직관적인 거 몇 개, 다섯 개, 국, 수, 공, 판, 장에 해당하는 거라는 사실상, 그래도 다섯 가지가 아닌 건 다 계약상. 그러나 양도세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그 다음 무상, 상속은 똑같아. 그러나 증여는 취득세, 취득일은 계약일이야. 취득행위. 그러나 양도세는 받아야 팔지 받은 날이야. 상속은 똑같고.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연부라 그래.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야.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할부라 그래.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리고 자가건축은 똑같은 건데 용어가 좀 달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허가 무허가. 무허가는 근데 똑같아요. 안 적었지만.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이랑 중복된 거예요. 무허가는 양쪽 다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용어가 다르다. 뜻은 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 시효취득은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20년이 되는 날 완성일. 그러나 양도세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개시일.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소득세 취득일 양도일을 헷갈리면 안 돼. 공통사항은 뭐밖에 없다. 상속. 상속은 죽은 날이니까 똑같죠? 증여는 다르다. 일반적인 것도 다르다. 다 달라요. 나머지가 글씨 자체가.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